스퀴드 공격 중? 뭐하냐고요? 전투 끝났다고요. 상태를 볼까? 일단 다친 애들 없는 것 같아. 동물도 괜찮은 것 같고. 턱은 예전에 나갔고. 어떻게 벽에다 저렇게 또 정확하게 쏠 수가 있지? 위도 불러야 돼. 가자. 포로는 수용하지 않는다. 왜냐면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지. 쓸만한 게 있나요? 게으름 싸움꾼 방어감 거슬리는 목소리 오싹한 숨소리 게으름 아이 게으러서 못 써. 로켓 발사기 얻은 건 좋은데? 철 강철 떨어져서 강철 아까 금 30개가 좋았는데 빨리 죽여! 이름만 위도우지 너무 못해 너무 못써 위도 연구 좀 너 소홀했구나. 빨리 죽여! 가만히 있는데 왜 못 맞춰? 뭐야? 스파이더? 어, 나무 쳐먹는다! 이거 목재도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. 뭐 하는 거예요? 빨리 끝내! 방탄 조끼 때문에 그런가? 아, 사격 레벨 올려야 될 거 아니야. 큰일 났다, 진짜 큰일 났다. 아 진짜 이거 와봐. 아니 무슨 체력이 비벗대들이 나무를 다 앗아가고 있어. 풀어놓기 한 번은 됐네 얘.
얘는 안 됐고. 후역 1위 된 것도 진짜 기가 막히다. 우칼메가 첫 저기 하러 갔어요.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실이 이미 건설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치료할 수 있죠. 벽 뽀개진 것만 빼고. 스톰 트루퍼? 비버가 고기를 또 주니까. 개인 방어하기 상급. 장거리 명중률 16%, 근거리가 65%. 우리 실바가 끼고 있는 거 볼까? 아이고, 잠 눌렀다. 근접이 50%, 장거리가 88%, 근거리가 86%. 근접은 그거지? 위도우 거는 50%, 86%, 88%. 왜 이렇게 안 맞았지 아까? 어디 가니? 지나가니? 실바가 열심히 사냥하고 있어. 야, 연구야, 안 올라가, 연구. 치료받기 유식. 내일부터 하겠지, 뭐. 고통스러움. 역시 실바는 그리고 고기를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져가네. 어차피 못 맞추는 거 난사광이 좋은 듯. 난사광, 난사광의 미니건이면 뭐 꽤 쓸만할지도 모르죠. 어차피 잘 안 맞으니까. 와, 금방 완치된다. 회복 속도가 장난 아니야. 레골라스 61살이었어? 이제 요통이 슬슬 올 텐데. 어떻게 하지? 포탄도 생각보다 많이 썼네. 슬슬 요통이 올 때가 됐거든요. 진짜 레골라스. 여행가가 이렇게 샀나? 많이 팠어? 절반 팠어, 절반. 좀만 더 파면 되겠다. 화강암 벽으로 두를 생각인데 화강암이 안 나와요. 다 이빨 녹여야 되는데. 뭐야 얘? 아니 어떻게 들어왔지? 아, 뚫려서. 머팔로가 이름이 머팔로야. 어, 올빼미 싸 여기 또 있네? 정신 이상 직전? 정신 이상 직전이라니.
싸우겠는데 둘이. 광란 떠가지고 서로 싸우면? 아, 그만. 잡았다. 실바가 결국 다 잡았네요. 그 역시 우리 실바야. 우리 실바 좋은 실바다 해. 울빼미가 열심히 또 화장하고 있네. 굿잡. 왜 시체를 봤다고 왜 안 뜨지? 이상하네. 실바 방탄조끼 착용했네요. 자, 방탄조끼가 진짜 중요하더라고. 피가 안 달아. 저거 입고 있으면은. 불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. 방탄조끼하고 방어막 중에 뭐가 더 좋냐고? 근데 조끼도 입고 방어막도 입을 수 있어요.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방어막이 좀 더 나을걸요? 방탄 수리 안 돼. 방어막이 괜찮은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바로 표시가 되니까. 말싸움 진짜 빨리 끝내네. 싸우긴 한 거냐? 아이고 뭐야, 노움 재배 18렙 됐구나. 선구자 농사의 창시자 그런 느낌? 뚱뚱이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최고 15레벨 파순이만큼은 아니겠지만 파순이가 17레벨이니까 강철 여기 있었네.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한 번도 못했다. 그 외계인 그 숨어있는 유적? 예, 유적 발견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재밌었을 것 같아. 철제 타일 던전 한번 더 왔으면 좋겠다. 던전 아, 잠을 덜 자서 그런가 좀 급 피곤한데? 지금 4시니까 좀 하다가 한 2시간 잤다가 다시 해야지. 11시가 던전일 것 같다고요? 어디 11시? 어! 뭐야! 카사노바 맞아 죽었는데? 아, 진짜. 또 뭐야, 이건 또. 아, 2분 전이니까. 아니, 멘탈도 안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? 뭐야, 이거 명령어도 내려져 있네? 도대체 왜 싸운 거야? 한번 내가 봐 던전 발견을 시켜야겠다.
내가 직접 오더를 내려서 그게 빠를 것 같아. 누가 좋을까? 발 빠른 사람이 필요한데. 위도우가 또 발이 좀 빠르거든요? 위도우 연구 중인데. 연구 중이야. 투자 그냥 헌터 시킬까? 아 램지, 램지가 좋겠다. 아 신경 과민 때문에 싸우나? 그럴 수 있겠는데요? 벽으로 돼 있는데 벽을 그럼 찾아야 되나? 운전 방향이 뜰라면 벽을 찾아라. 벽을 찾아라. 내가 저번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. 이거 아니더라고. 벽이 강철벽을 말하는 거죠? 항상 강철벽으로 돼 있어. 근데 던전이 없나 이 맵엔? 어? 이거 아니냐? 이거 아니냐 이거? 렘지 어디 갔어? 아 여기 왔구나. 점거라고 떠요. 점거. 이거 냄새 난다. 너무 작다고? 아니야 그렇게 작을 거 없어. 어 희귀품 상선. 흰색 아 회색 금붕어 트래블러 왔어요. 저번. 아닌가? 그냥 공간이네? 그냥 공간이었어. 없는 것 같은데? 어, 압축도 기계 아니야, 이거. 실바. 실바 오면 희귀품 상선하고 결혼해야지. 여기 캐다마로 어우 조각상 조각상도 한번 팔까? 초대형 조각상 우라늄 초대형 조각상 자동차 크기래. 너무 비싸. 2만원이야 너무 비싸. 트러블 뿔 830원? 원래 이거밖에 안 돼? 근데 지금 아니면 못 팔 것 같은데? 네 개 팔자. 3,000원 들어온다. 와 실망하네. 타줘 타줘. 오 자연 상태에서 가장 커다란 세례. 거대한 알. 쾌락해가 있었어? 아 그러네.
낙타. 팔았잖아 지금. 이거 싹 다 팔든지 이거. 강화발톱? 이거는 아 이수 마오형 있어? 마오형 어딘데? 아이 그러네? 아, 재밌는거래 재밌는거 조각상 만들어놓은거 있어요. 이 거래 일단 한번 하고 어디 떨어졌어? 아 있구나. 플라스도 샀고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. 예술품도 보관 지금 해놨어요. 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.
작업 속도 증가. 아, 삐삐 침대였구나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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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동명관 됐다. 아이고, 이제 반물전 추진, 아, 예, 반물질 추진기도 가능하다. 동명관. 방금 개발된 게 뭐야, 근데? 방금 개발한 게 뭐지? 아, 동명관. 우주선 동명관인 줄 알았네. 식량 부족하네? 트럼범을 잡지 왜 안 잡아, 이거? 잠깐만! 야! 얘 뭐야! 야, 멍청아! 거기를 그렇게. 아, 쟤 뭐하냐? 아니, 쟤 뭐하는 거야? 비싸 이거는. 팔아야지. 트럼프 비싸네. 근데 콧불소가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. 테이밍도 뭐 적절하게 할만하고. 네, 5인으로 한 거. 분노한 거북이. 천이 지금 많이 남거든요? 뭐야 이거? 돼지 가죽은 700개나 있네? 돼지 가죽이 700개나 있다고? 조각상 큰 거? 이거 조각상도 빨리 옮겨야 되는데? 마나 한 번 더 팔아먹자. 실버 어디 있어, 실버. 치료 중이네. 빈약하고 완벽하고 두 개가 왜 가격이 똑같아? 아, 화강암은 비싸네.